자,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 어? 이상하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저도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왜? 다들 뿅 하고 이렇게 간 거라고? 이러면서 너무 웃겼어요. 오늘도 역시 우당탕탕.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제가 혼자 하니까 이렇네요. V 얼마만이죠? 5분 만이죠? 아니요? 목걸이 끊긴 적 없잖아요. 그죠? 이거 와이파이 안 좋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주, 아주, 아주 잘 됩니다. 무슨 일 있었나? 어라? 아니, 방금 딱 이거, 이렇게, 뭐야. 잠깐 끊겼을 때, 초원 언니한테 딱 카톡이 왔거든요. 초원 언니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서 초원 언니가 이렇게 막 캡처해서 보냈는데, 아, 너무 웃긴 거예요. 초원 언니가 항상 제그 V의 본방사수를 아주 잘 해줘가지고, 맨날 실시간으로 제가 막, 잘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언니가 카톡으로, 네, 잘 들려요!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있어요. 초원 언니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거, 뭐지? 폰, 이거, 스티커, 나영 언니가 준 거예요. 짠. 귀엽죠? 약간 핑크색 이렇게 맞춰가지고 붙여놨어요. 고양이 포즈. 초원 언니한테 전화해볼게요. 과연. 어, 바로 받았어! 바로 받았어!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아,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머리 이렇게 해봤어요. 그니까요. 아니, 저 처음으로 튕겨봤잖아요, 이거. 갑자기 말하고 있는데 막똥 하고 끊어져가지고. 맞아. 그래서 나도 보다가 어 뭐야 왜 끊어졌어 막 이러는데 초원 씨, 또 내가 혹시 오늘의 TMI 있으신가요? 오늘은 TMI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스케줄을 하고 있답니다. 뭐 하고 있게요? 어머나? TMI 제가 초원은, 이거 이렇게 보여주세요. 초원 언니의 이름 뒤에 그거 해놨어요. 이렇게 이모티콘. 뭐 해놨어? 여우가 하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오, 사실 이거 오! 한 5년 전부터 했어요. 아, 그래? 나 원래 너 쭈라고 돼 있었는데 너 이름 내가 쭈송이로 바꿔놨어. 네? 쭈숭이요? 쭈송이. 쭈숭이 무슨 뜻이었죠? 아, 원숭이 얘기하다가 그랬다. 그죠? 맞아, 맞아, 맞아. 짱 웃긴데? 아유, 그일 재밌게 하세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주현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성동구 주민 초원 씨 전화 연결 감사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성동구 주민 주현 씨. 서민에게 한마디 하고 떠나주세요. 성동구 주민 한초원 씨. 아, 예, 서민! 서민, 보고 싶어요. 나도 얼른 V앱 또 하러 갈게요. 우리 주현이랑 재밌게 맞아, 놀아요. 맞아. 오늘 이거 V앱 저 제목, 그 이렇게 V 이모티콘 쓴거 있잖아요. 그거 언니 거 따라 한 거예요. 뭐야? 아니, 그만 이렇게. 좋아해. 제목을 뭘 하는지 다들 이렇게 염탐을 조금 했는데, 초원 언니가 그, 뭐지? 21살 첫 V앱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 그거 따라 해서 저도 했어요. 잘했네. 굿. 알겠습니다. 알겠어. 촬영 잘하고 와요. 아야, 재밌게 놀아. 오케이. 아야, 이따 봐. 응? 초원 언니와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초원이 따라쟁이. 맞아요. 저 사실 멤버들 많이 따라해요. 제가 약간 뭐 선택할 때 혼자서 선택 잘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 선택한 거막 같이 따라가고 오늘도 점심에 포케를 먹었거든요. 그 샐러드. 근데 그게 소스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같이 시키는 직원분 거 소스 따라서 시켰어요. 참깨 소스를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국내 여행. 저 국내 여행을 사실 엄청 많이 가본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멤버들이랑도 얘기하는 건데 부산 여행을 진짜 가보고 싶어요. 부산을 제대로 여행으로 가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엄청 어렸을 때라 기억이 제가 잘안 난, 안 난대요. 그래서 부산 여행 가보고 싶어요. 오늘 머리 잘 어울리나요? 히피 펌. 짜잔. 평소에 거의 할 일이 없는 머리 스타일이긴 하죠. 하트를 새로 뭘 배운 게 있었거든요. 뭐였더라? 이거다. 아, 아닌가? 이렇게였나? 뭔가 손가락 하트를 새로 하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해수욕장. 아직 근데 뭔가 해수욕장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엔 날씨가 아직 추워가지고 아직 해수욕장 생각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쭈루보 내려 발생. 손 너무 어려워요. 생각나면 사진으로 올려주기. 오케이. 농담을 해줘. 농담? 농담? 어제 딱 이거 본 건데, 제가 원래 이런 걸 항상 찾아본다는 건 아니고요. 어제 본 약간 넌센스 이런 건데, 그런, 그, 세상에서, 아, 이거 너무 약간 부장님 같은 거 같긴 한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동물이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뭔데? 가장 비싼 동물.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모르겠죠. 저도 몰랐었거든요. 정답은 백조예요, 백조. 아, 약간 갑분싸다.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갑분싸다. 오케이. 무슨 일 있었어요? 미안해. 안 할게요. 껄껄. 진짜. 아, 노잼이래. 천 언니가 방금 완전 노잼이라고 뭐라 했어. 언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생각나는 게 있냐고 해가지고. 피식했어? 피식했으면, 성공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동물 백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씩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주현이 양갈래 보고 싶다. 서밋 그거 봤어요? 서밋 일기 모집 포스터? 거기서 저 양갈래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었던 양갈래를 딱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진짜 그날 뭔가 그 촬영장에서 한명한명 멤버들 찍는데 와 진짜 보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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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그날 촬영장에서 제가 뭔가 덕질을 했어요. 진짜 계속 너무 예쁘다고 한명한명 찍을 때마다 예쁘다고 진짜 저도 그날 새로운 시도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양갈래도 했고 여기 볼에다가 글리터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뭔가 평소에 아마 서밋이 잘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대된다. 진짜 진짜 근데 완전 기대 더 해도 돼요. 뭔가 그날이 약간 제가 느꼈을 땐 약간 라이썸의 레전드 사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유정이 여기 볼에다가 하트 한 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날. 유정이 볼 때마다 귀엽다고. 귀엽다고 그렇게 계속 그랬답니다. 양갈래. 완전. 원래 브이앱에서도 양갈래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쵸? 지금 해볼까? 이렇게? 머리끈이 없어요, 근데. 준비성이 조금 부족했어. 없어. 미안해요. 머리끈이 없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약간, 느낌 나죠? 짠. 어때요? 아쉽구만. 그니까 아, 머리끈을 제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나 보여주지 않아요, 양갈래. 잘 봐둬야 된다고. 포니테일. 포니테일도 좋아해요. 호롱구이 머리. 호롱구이 머리. 호롱구이 머리지.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일단 오늘 메이크업 몇 시간 걸렸나요? 오늘은 제가 하지 않아가지고 빠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은 좀 걸려요. 제가 아니 그 섀도우 팔레트가 있잖아요. 근데 섀도우 팔레트가 제가 산거 하나 선물 받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두개다딱그 섀도우 팔레트에 한 개씩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것 때문에 파우치가 자꾸 막 이렇게 난리가 나서 이미 파우치 두 개를 버렸거든요. 아니 근데 최근에 막 블러셔도 깨지고 아 제가 가방을 너무 막 쓰는 건지 자꾸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진짜 딱 어제 섀도우 팔레트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깨뜨리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오래 써보려고요. 와, 뿌까머리는 진짜 해본 적이 없다. 아, 깨진 거를 빼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거 안 써요. 신기방귀 뿡뿡방귀가 뭐예요? 깨지다가 다치지 아, 안 다쳤어요. 완전 완전 안 다쳤어요. 근데 항상 생각하지만 제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항상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 핸드폰도 그렇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고무줄이 생겼어요. 머리를 묶어볼까요?
신기반기 뿡뿡반기가 뭐예요? 뭐지? 신기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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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도 알고 싶다. 몰라? 모르는데? 개그예요? 이게 왜 웃기지? 말장난이에요? 신기반기 신기반기 뿡뿡반기가 왜 말장난이지? 바기바기 바기바기 응? 바기바기 짜들반기? 이게 뭐지? 신기반기를 반기로 만들어서 뿡뿡반기라는 거예요. 신기반기 뿡뿡반기. 근데 뭔가 입에 착 달라붙는다 되게. 아, 만들어낸 말이구나. 그럼 신기할 때 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때? 바기바기 차돌박이. 우와. 아,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배웠다. 제가 머리 한번 묶어볼게요. 서밋의 소원 성취. 도리도리 도리토스도 있어요? 도리도리 도리토스? 나도 만들래. 나도 만들어주세요. 나도 쓸래. 도리도리 도리토스. 신기방기 뿡뿡방기 방기방기 뭐였더라? 도리도리 도리토스. 아, 도리도리? 뭐 있지? 로봇주 신조어 학습 중. 맞아요. 이렇게 묶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 묶어야 되나? 머리를 잘 못하지만 해볼게요. 부끄럽다. 샤브샤브 샤브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말장난이 안 되잖아요.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샤브. 도리도리 도리토스. 신기반기 뿡뿡반기. 나도 만들고 싶다. 시저 세븐. 나만 웃긴 건가? 아, 너무 웃기네. 다들 이거 저 놀리는 거 아니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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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너무 웃기다. 이렇게 묶으면 되나? 어때요? 뿌까머리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 되나? 어때요? 여기가 너무 튀어나왔나? 왜 백조를 배워왔는지 알겠다. 현이현이 주현이. 제가 웃음 코드, 웃음이 해픈가 봐요. 왜 이렇게 다 웃기지? 거기서 똥머리? 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됐다. 짠. 말장난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 아재 개그는 아니고 말장난. 아,
아재 개그 아니에요. 저 아재 아니에요. 양갈래가 잘 어울린다. 그래요? 저 양갈래가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양갈래 막 해야 되면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잘 안 했어요. 평소에 절대 안 해요. 막 따서도 잘 안 하고 그냥 묶는 거는 절대 안 하고. 하지만 서밋이 보고 싶다 했으니까 부끄럽다. 말랑이 양갈래 자주. 알겠어요. 자주 해볼게요. 도리도리 보라돌이. 저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나도 만들어야겠다. 박박 알아요? 저 박박 알아요. 박박은 알아요. 박박 그거 아니에요? 대박대박? 맞나? 박박 웃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지, 알지. 절레절레 절레 동화. 박박. 짜짜. 박박. 박박 재밌다. 박박 웃기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거 뭐지? 요거 필터 있는 거를 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아, 이게 아니네. 됐다. 뭐 해볼까? 오! 오! 이것도 전에 해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있어요. 아까 하트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어때요? 없는 게 낫나? 이것도 있다. 나비. 이건 너무 너무 청순한 느낌이라서 조금 부끄럽고요. 이건 뭐지? 저의 취향은 역시 이게 제일 귀엽네요. 갬성. 주연이 갬성. 고양이. 쌈쌈. 쌈쌈. 쌈. 주연이 친구들이다. 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쵸?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필터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다. 고양이. 생선. 생선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나영 언니가 저번에 브이앱 하면서 붕어빵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원래 붕어빵 시식하려고 그 전날부터 언니 저도 먹을게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날 제가 수업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못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니가 근데 또 센스 있게 그 붕어빵 하나를 남겨가지고 제 거를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날 그거를 이제 밤에 먹는 거보다 아침에 먹고 싶어가지고 그 딱 이렇게 고이고이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었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완전 맛있었는데 약간 나영 언니가 저랑 입맛이 그래도 꽤 잘 맞아가지고
별로 둘다막 엄청 단거안 좋아하고 살짝 팥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진 찍어놨거든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샤워 핸드샵 그만해 이제. 다들 계속 생각하고 있죠. 이제 슬슬 겨울이 끝나가가지고 붕어빵도 이제 곧못 먹을 수도 있어요.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 붕어빵 무설탕 붕어빵이에요?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갔구나. 어떤 게 저냐고요? 이거 고양이 중에? 저는 왠지 이거 가만히 누워가지고 만지작 주말에 저의 모습입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저의 모습. 겨울 음식이 이제 또다 끝나면 또 여름 되면은 겨울 음식 엄청 먹고 싶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확실히 붕어빵을 제일 먹고 싶었고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어때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있는데 재밌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호떡도 좋지. 상아 언니가 예전에 데뷔하고 나서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연습생 때는 그 상아 언니가 뭔가 이렇게 약간 일벌려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고 막 뭔가를 이렇게 추진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언니가 호떡 믹스를 직접 사가지고 숙소에서 한동안 호떡을 생산해내는 그 호떡 공장이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맨날 만들고 그 호떡 만드는 거에 조수였습니다. 언제나. 멀리서 언니가 이렇게 불러요. 주연아! 이러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딱오 알잘딱깔 이거 아는데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척하면 척 이렇게 해가지고 딱그 반죽을 또 살짝 숙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몇분 기다렸다가 언니가 기름 그거 식용유 부어 이러면 이제 식용유 붓고 아이고 식용유 붓고 이렇게 뒤집다가 옆에 가면 이렇게 그릇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받고 먹어봐 하면 이렇게 먹고 호떡 장인의 조수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 저는 설탕 넣는 역할 정도도 안 되고 그냥 그 식용유 붓기 그리고 이렇게 접시 받기 옆에서 응원하기 정도 그렇게 했답니다. 호떡 듀오 맞아요. 호떡 듀오가 되었어요 저희 언니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선생님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상아 언니가 만든 거를 이렇게 서밋한테도 먹어보라고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응원하기. 진짜 옆에서 응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쵸? 주연이 키 컸으면 좋겠다고요? 저키더안 크고 싶어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나중에 상아 언니가 다시 한번 호떡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제가 옆에서 이제
브이로그도 찍어볼게요. 상아 언니의 호떡 공장 이러면서. 키는 그만 걸어도 될 것 같아. 그만 클게요. 그만 클래. 라이썸에는 이제 호떡 장수와 붕어빵 장수가 있습니다. 달랑거리는 물고기를 먹어달라고요? 아. 재밌구만. 핑거 하트. 이거 필터를 없애줄까요? 아, 화면에 주현이가 4명이잖아. 제가 필터를 없애줄게요. 없애고, 그거 뭐야. 캡처 타임 할까요? 뭐 해주지? 보라트, 보라트 이렇게.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맞아요. 큐브 회사에서는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말랑, 재벌, 엄청 말랑하. 지는 않은데 저번에 희나 언니랑 서로 볼 찔러 봤거든요 진짜로 그때 사진 올릴 때 근데 희나 언니 볼은 약간 좀더 탱탱한 느낌이고 제 볼이 조금 더 말랑하더라고요 윙크 다시 한번 이제 좀 윙크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 포즈 어흥 주연아, 오늘은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말랑해? 그런 게 있나요? 왼쪽이 더 말랑한 것 같아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호랑이. 어흥. 무물 TMI 부탁해요? 부탁해요? 무물? 질문 같은 거 해줄래요? 말랑즈 리더는 주연이야? 말랑즈 리더는 희나 언니로 할까요? 라이썸의 리더는 주연이지만, 말랑즈의 리더는 희나 언니입니다. 주상전화의 리더는 상아 언니로 할까요? 오늘의 명언? 오늘의 명언? 오늘의 명언? 없어요. 그냥 오늘은 생각 없이 쉬는 거예요, 우리. 봄 하면 생각나는 음식. 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딱히 있나? 봄에만 먹는 음식이 있나요? 봄 하면 생각나는 음식? 저의 시력이 궁금하다고. 저의 시력은 제가 엄청 마이너스처럼 안 좋진 않아서 평소에 렌즈는 안 끼는데 난시가 양쪽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시력은 한 0.5 막 이렇게 돼서 집에서는 안경을 씁니다. 뭐 책 보거나 막 그럴 때도 쓰고 안 써도 보이기는 하는데 글자 같은 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원래 너무 막 잘하려고 하면은 더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만큼 이렇게 할 거니까 편하게 마음 먹고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책 많이 읽는데 시력은 안 나쁘구나. 그니까요. 제가 심지어 밤에 그 무드등만 켜놓고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눈 막 안 좋아질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생각보다 눈이 건강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또 질문 있나요? 그래도 불 켜고 알겠어요. 그래도 불 켜고 젊을 땐 몰라. 눈 안 나빠지게 밝은 데에서 책 읽을게요. 어려서.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 저요? 저안 귀여워요. 저안 귀여워요. 책 읽기 드라마 보기. 요즘에는 드라마? 책을 뭔가 지금 찾고 있어요.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이 됩니다. 월요일 앞두고 힘난 날. 맞네. 내일이 월요일이구나. 월요병의 날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금방 지나갈 거고 또 그러면 또 조금 이렇게 아 언제 지나가 하다 보면은 또 금방 주말이 오고 할 거니까 우리 내일도 같이 힘내봐요. 저도 다시 또 오늘 좀 쉬고 내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셀카 올려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양갈래 머리도 해보고. 되게 오늘도 혼자서 아주 와다다다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많은 거를 배웠네요. 신기방기, 뿡뿡방기도 배우고 도리도리 도리터스도 배우고 내일 월요일이지만 행복한 월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말이 빨리 오면 늙었다는 증거요? 크레페를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면 먹어요. 안 먹으면 밤까지 생각날 거고 밤에 먹으면 더 찝찝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먹을 거니까 지금 아직 3시밖에 안 됐어요. 차라리 크레페를 먹고 더 움직이는 거죠. 더 먹고 알지? 크레페를 먹고 좀 더 걷는 거지. 아니면 집에서 좀 더 움직이고. 어때요? 괜찮죠? 현이 주현이도 할까 말까 싶으면 하는 게 맞고 해도 되나 싶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오 맞는 말이네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땐 하세요. 딱 여러분 이거 40분 되면은 이제 빠이빠이 할게요. 저 너무 열심히 말해가지고 정말 오늘도 열심히 떠들었다. 설득당했다.
윙크 연습 더 해서 나중에는 이 눈이 아예 감기지 않게. 바이바이 안 돼. 제가 또 개인 브이앱 또 많이 많이 할게요. 넷. 춤도 제가 그 뭐야 커버를 안 올린 지꽤 됐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연습을 해볼게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가지마, 가지마. 다들 완전 오늘 이거에 꽂혔구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긴장 하나도 안한것 같아요. 오, 칭찬해. 긴장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재밌게 근데 다들 저랑 놀아줘가지고 재밌게 떠들다가. 갑니다. 아, 춤커버 올려줄 때까지 숨 참지 마. 너무 숨 많이 참는 거 아니에요? 막.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볼게요. 내일 월요일도 힘내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쉬고 주말이니까 맛있는 거 챙겨 먹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너무 재밌었다, 오늘. 그쵸? 아, 너무 재밌었는데? 바이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건가? 감기 걸렸나? 감기, 아, 약간 코맹맹이 하긴 한데, 감기 아직 안 걸렸어요? 이제 진짜 갑니다,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 안녕, 쭈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토바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사랑해. 하나, 둘, 셋 하면 끊을게요. 하나, 둘, 셋. 안녕.